안녕하세요, 장 감독입니다. 오늘은 무선 음질 그리고 이제 무선 제품에서 어떤 제품이 그나마 제가 경험한 것들 중에서 가장 좋았는가, 그리고 이제 무엇을 사는 것을 추천드리는가. 제가 좀 뻘짓을 좀 했었거든요, 최근까지. 좋다는, 뭐 사람들이 음질 좋다는 거제 기준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음질 좋다는 것들을 좀 많이 구입을 했었고요. 우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QCY 시리즈가 있었겠죠. 이제 제가 이제 일부러 저렇게 너무 심심해서 매니큐어 한번 이렇게 뿌려봤습니다. QCY T1, 이것도 시리즈가 이 안에서도 퀄컴 칩이냐 아니냐 뭐 기준이 있고요. 가격대가 2만 원대, 요즘 2만 원 이하로 또 떨어졌는데, 그래서 가장 음질 좋다고 소문났던 무선 이어폰이죠. QCY 시리즈 중에서도 뭐 T6인가요, 이거? 이것도 아주 훌륭하다고 그래서. 이거는 이제 다이나믹 드라이브가 10mm짜리인가요? 좀큰게 들어갔다 그래서, 또 이것도 역시나 추천. 그 QCY 제품 중에서는 또 엉터리 이 시리즈가 있어서, 그 중에서 이제 이두 개는 이제 검증이 된 그런 시리즈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샀었어요. 그러니까 사운드 블라스터의 E5. 이것도 실제로 소비자가는 35만 원이 넘었던 겁니다. 지금 중고로 한 8만 원대 도는 것 같은데, 사운드 블라스터에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갔다고 하는, DAC 겸 앰프 겸또 무선, 블루투스 송출기 겸 여러 가지를 쓰는 거예요. 사실은 이걸 샀을 때만 해도 이걸로도 굉장히 음질에 만족했던 제품입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무선으로 샀던, 모템덤 트루 와일러스 2라고 하죠. 이 저게 제나이저 음질의 명가죠. 저도 제나이저 제품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, 이것도 역시나 제가 이제 매니큐어를 이렇게 저의 시그니처를 해놓은 건데, 이게 현재로서는 가격도 뭐 비싸고 음질도 끝판왕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. 뭐 여기까지는 이어폰 종류에서 제가 뻘짓을 했던 것들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헤드폰으로 뻘짓으로 가면, 이제 이것도 모델이 이번에 신제품이 나왔죠. WH-1000XM3 무선 헤드폰에 특히 이제 그 노이즈 캔슬링의 종결자 뭐 이런 수식어가 붙었던 제품입니다. 지금은 이 다음 시리즈가 나왔기 때문에 얘도 한 20만 원대 중반대면은 거의 새 거를 살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, 노이즈 캔슬링 그 기능만큼은 엄청난 제품 맞아요. 맞아요. 자, 그 다음에 얘가 이름이 PXC 550 E 넘버 2죠. 이것도 작년 제품 중에서는 핫한 제품이었어요. 제나이저에서 나왔고, 뭐 노이즈 캔슬링이 되고, 음질이 아주 대단하다라고 했던, 그래서 이것도 저 정품으로 샀었던 기억이 납니다. 그 다음에, 뭐, 이런 무선 제품 중에서는 다 무릎 꿇어 했다라는 모비우스, 오디지 모비우스. 오디지사가 헤드폰이 굉장히 비싼 걸로 전평이 나 있죠, 미국 회사고. 그리고 그 평판형, 여기 보면 이제 이걸 띄어내면요, 다이나믹이 아니라 이렇게 판으로, 여기 지금 살짝 보이는데, 이 판으로 돼 있어서 이 판을 울리는 식이에요. 그래서 음의 느낌이 좀 틀리죠. 평판형은 나중에 제가 기회 있으면 설명을 해드릴게요. 어쨌거나 그 오디지사에서, 그 비싼 오디지사에서 어떻게 보면 뭐 60만 원대 이하로 무선 헤드폰을 다 끝내주겠다 라고 나온 제품입니다.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다 이렇게 펼쳐놓은 이유가 있어요. 사실은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. 그 이유가 뭐냐면, 이것들이 다 코덱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. 뭐 FTX라는 기본적으로 음질 좋은 코덱을 쓰긴 해요. 그 중에서 특히 이두 제품, 소니와 오디지는 LDAC라고 하는 그 소니의 24비트 코덱을 씁니다. 그래서 사실은 좀 다르게 평가가 돼야 되는 건 맞아요, 이두 개는. 하지만 나머지 제품들은 전부 FTX를 지원해요. FTX가 그래도 뭐그 안드로이드에 지원하는 코덱 중에서는 코덱에 우위가 있다고 마케팅이 훌륭하게 많이 돼 있어서 사람들이 다 음질이 좋다라고 알고 있고, 저 또한 사실 쓰면서도 감탄에 마지 않았던 그런 뭐 음질은 맞아요. 그런데 그 이상의 이제 음질을 제가 이제 느끼게 되면서부터 사실 잘안 듣게 됩니다. 그 이상의 음질이 바로 이제 LDAC 음질인데, 하지만 이두 제품마저도 과도기적 음질이었어요. 작년에 이제 이두 제품을 즐겨 듣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역시 LDAC라 뭐 끝내준다, 뭐
역시 음질은 뭐 거의 CD 음질이다, 뭐 유선 음질이다 했던 제품들이에요, 이 두 제품이. 그런데, 아, 그건 아셔야 됩니다. LDAC를 선택을 한다고 해도 휴대폰상에서 꼭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서 LDAC를 선택을 꼭 해줘야 돼요. 그냥 이 두 헤드폰을 그냥 낀다 그래서 LDAC가 자동으로 선택되는 건 아니고요. 꼭 휴대폰의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서 LDAC의 그 비트레이트까지 다 선정을 해줘야 됩니다. 그래야 그나마 LDAC가 자랑하는 24비트, 이것들은 다 16비트 개념이겠죠? 24비트의 전송률을 갖고 있는 그런 음질이 나오는데, 뭐 비트의 개념에서는 음질 논란의 뭐 요지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, 제가 이제 영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8비트 가지고는 256가지 색깔을 한다는 것 정도는 기본 상식이고요. 8비트에서 16비트로 넘어가면 온 그게 8비트에서 16비트가 두 배가 아니에요. 갑자기 65,500가지로 갑자기 그 거의 8배 수가 올라가게 됩니다. 그리고 16비트와 24비트 차이는 또 어마어마하죠. 65,000에서 더블이 아닙니다. 1600만 가지의 그 색으로 바뀌어요. 그러니까 16비트 음질과 24비트 음질의 차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단지 무슨 뭐 두 배 개념이 아니라 거의 뭐 여섯 배에서 여덟 배 개념이다. 자, 그런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귀가 과연 24비트 음원을 들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논란이 좀 많아요. 그래서 이거는 논외로 칠게요. 하지만 귀는 그래도 속일 수 없다. 차이가 분명히 느껴지고, 분명히 이 제품도 굉장히 음질이 좋지만 이 두 제품이 더 풍부하더라. 풍부하더라의 개념에서는 24비트의 개념을 갖는 LDAC 코덱이 확실히 우위에 있다. 그런데 LDAC 중에서도 두 개의 음질이 틀립니다.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오늘 말하려는 포인트예요. 아마 이제 2020년이 넘어가서 2021년도로 지금 향하고 있는데, 이 2020년도 후반의 제품들은 이제 기존의 FTX 제품들은 이제 사라질 것 같아요. 그 다음 코덱인 그 LDAC 코덱에서의 이제 싸움이 될 것 같은데, 그 안에서도 서로의 튜닝 기술이라든지 음질 기술들이 이제 속해 있겠죠. 블루투스는 대부분 이 전송이 돼서 이 안에 있는 그 칩이 따로 있습니다. 블루투스를 해독하는 칩들이. 그 칩의 성능과 그리고 그 칩의 튜닝과 그리고 이 기본적인 그 헤드폰의 성능이 같이 이제 혼합이 되면서 그 성능을 내는 것 같아요, 음질을. 자, 그런데 제가 오늘 지금 특별히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제품인 큐델릭스, 이게 최근에 제가 받았던 제품 중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제품이거든요. 똑같이 소니의 LDAC 코덱을 씁니다. 이 조그만 큐빅같이 생긴 이런 조그만 몸체가요. 굉장히 작죠. 그런데 물론 이제 이 안에 있는 칩들이 더 작겠죠. 그게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, LDAC를 해독하는 칩들이. 그런데 얘는 같은 LDAC라도 이 두 제품에 비해서 월등한 음질을 보여줘요. 월등한 음질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, 역시나 같은 LDAC 음원이 왔을 때 이 안에 있는 칩이 어떻게 해독하느냐, 얼마나 고급스러운 음질의 칩이 들어가 있느냐. 고급 DAC들도 다 그 음원 칩들이 뭐냐에 따라서 마케팅 포인트가 다 틀리거든요. 얘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LG에 들어갔던 그 칩이 두 개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뭐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이 튜닝 기술도 굉장히 우월한 튜닝 기술이 들어간 것 같아요. 게다가 또 특이한 거는 이 안에 이제 이 두 개가 있죠. 35mm가 있고 2.5 발란스드가 들어있어요. 이 음질이 또 아주 기가 막힙니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선에서는 큐델릭스를 현재 가격대 성능으로 이길 만한 제품이 현재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커뮤니티 사이에 소문이 난 제품이고, 제가 들어봐도 무선에 뭐 전에 기존에 다 똑같은 얘기는 했었어요. 이 모든 제품들이 이미 무선을 넘어섰다, 어떻게 무선에서 이런 소리가 나느냐, 뭐 대단하다, 뭐 어쩌고저쩌고 있었는데, 이 큐델릭스 앞에서는 그런 말을 못 쓸 것 같아요. 얘는 진정으로 유선과 똑같다라고 전 느끼고 있습니다. 가급적이면 역시나 그래도 무선보단 유선으로 이렇게 바로 USB-C로 연결을 해서 바로 이렇게 듣는 것이 실제로 음질이 좋아요. 왜냐하면 바로 이 대개의 성능이 이제 또 한 번 더 합쳐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. 그런데 일단 LDAC로 받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칩이 해독을 해서 바로 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고가의 칩이 쏘는 것보다는 음질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
가급적이면 유선으로, 귀찮아도 유선으로 연결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, 무선으로 연결해도 현재에선 최강이다. 그래서 굉장히 중고거래도 활발하고, 그리고 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너무 만족하는 그런 미니 덱이에요. 꼬다리들을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세요. 아이바소, 이것도 좋은 제품이죠. 좋은 제품인데, 제가 이제 이걸 쓰면서 좀 실망했던 부분이 있어요. 왜 실망했냐면, 이거를 휴대폰에 이제 이렇게 꽂게 된단 말이죠. 그럼 저는 이걸 이어폰 좀 쓸 수 있을 줄 알았어요. 여기 이어폰을 여기다 달고. 이렇게 이제 주렁주렁 매달리겠죠? 핸드폰에. 근데 여기 젖불이 나요. 들고 다니면. 그래서 소리가 끊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, 사실 이런 단자들이 되게 민감한 부분이라 헐거워질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 또한 결국 바닥에 내려놓고 쓰는 거예요.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써보니까. 이것도 뭐 이 제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제품도 좀 만족을 했었는데, 그런 개념으로 따진다면은 큐델릭스가 현재로선 제가 추천할 수 있는 원탑인 것 같아요. 만약에 무선을 같이 겸용하는 음질 좋은 리시버를 찾는다면, 저는 이 블루투스 문제도 LDAC 중에서도 과거 LDAC들을 다 씹어먹는다.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어차피 LDAC 음질도 훌륭한데 여기다 내가 옵션으로 좋은 이어폰이나 좋은 헤드폰을 낄 수 있다는 거잖아요. 얘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. 안에 칩이 들어있어서 딱 얘가 정한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이 규격으로만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. 이제 그 규격 안에는 그 사운드를 이게 외부에 소음을 죽여주는 그런 장치들이 있는, 요즘 아주 유행하는 핫한 그런 기능들이 있지만, 만약에 뭐 음악을 꼭 시끄러운 데서 안 듣는다, 그리고 뭐 그런 게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차폐가 가능한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, 뭐 선택의 여지가 따로 있을까요? 그냥 이렇게 연결하는 게 맞죠. 이 제품이 가격이 그렇게 싸진 않아요. 제가 봤을 때 한 13만원 정도, 저는 그렇게 해서 주고 샀던 것 같아요. 중고로도 지금 8만원, 10만원대 아마 도는 것 같은데, 만약에 제품 하나만 고른다고 한다면 이게 원탑이지 않을까, 큐델릭스. 그리고 계속 버전업을 시키더라고요. 지금도 펌웨어를 계속 버전업을 시키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의 제 나름대로 평가라면, 그동안 제가 참 뻘짓을 했었다. 이거 좋은 제품들이에요. 나쁜 제품이 아닙니다. 저도 이거 샀던 거에 대해서 되게 만족했던 제품이 맞고요. 좋은 제품들입니다. 만족했던 제품이 맞고요. 그러나 현재 딱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얘가 원탑이다라는 거죠. 무선과 겸하는 제품 중에서는 원탑인 것 같습니다. 물론 얘가 하나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죠. 여기다 뭐 붙여야 되고 이어 헤드폰도 사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결국 가격이 얘도 이렇게 가겠죠. 그러나 같은 가격대라면 저는 좋은 헤드폰에 이걸 사는 것이 음질로서는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무선 제품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그 만족하는 이 큐델릭스라는 제품에 대해서 한번 제가 평가를 해봤습니다. 좋은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장감독이었습니다.